네, 천편일률적인 취업 이야기 대신 저희들은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취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말 구직자가 알아야 되는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업과 관련된 즐거운 토크 나눠주실 두 분입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 교수,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교수님? 네, 네 아주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뭐하고 보내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제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예. 제 팬이 됐어요. 오,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보시고는 아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말에 꼭 일요일 날 점심 무렵에 이 할아버지를 뵙는데 네. 이 할아버지하고 그런 방송 이야기를 한 주 동안 좀 했습니다. 와, 그래요. 뿌듯하셨겠어요. 아주 네. 기뻤습니다. 네. 네.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네. 지금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면서 또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몸살이 좀 와서 몸이 안 좋았는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대학원을 다니시면 정말로 이렇게 좀 어떤 인맥 관리 많이 도움이 되나요?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과는 다 기업의 인사팀이라든가 교육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 이따가 네. 어디 과인지 좀 학교에 가게. 네, 예. 갑자기 사심 있는 네. 질문을 해주시고 요즘 그러세요. 인맥이 좀 네. 없어져가지고. 자, 신상훈 교수와 이정훈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성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직자들은 이 성격의 장단점을 적는 난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격이 과연 남이 볼 때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부터는 좀 우리가 가진 주제를 진짜 재밌게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네. 딱딱하게 뉴스처럼 안 하려고 네네. 저도 이렇게 좀 변화를 시도해볼까 합니다. 자, 네. 세 분께 그냥 같은 질문인데요. 네. 이 사람의 성격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요? 뭐가 뭘까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 예, 예 그렇게 표현화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네네. 다른 의도로 말합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먼저 해보시죠. 내성적인 네. 것과 네. 외향적인 것. 시니컬 피플 앤드 아웃고잉 피플. 네. 갑자기 대답 시험을.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성격은 가장 네.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아,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의 표정에 이 성격은 포함되어 있고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에게 성격이 어떠하냐, 그리고 성격의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냐, 굉장히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좋고 나쁨이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 입사 과정에서 보는 성격은 바로 성향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바로 이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눌 거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지원자의 성격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그 상행이나 경제활동이나 대인관계를 한다는 것은 누구랑 같이 하느냐는 거죠. 사람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시쳇말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송상은 MC는 네. 사실 보여지는 면으로는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시골스러움이라는 건 전혀 네.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굉장히 도시적인 여자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주 직설타를 날리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무서워요. 네. 혹시 우리 조직에 들어오시면 네. 뭐 특별한 직무는 없고요. 네, 네. 커피나 담배 심부름 같은 거 이런 거 시킬 건데 가능할까요? 네. 갑자기 확 불이 오르네요. 네.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본인의 그냥 솔직히 하고 네. 싶었던 답을 해보세요. 절대 네. 못하죠. 자, 해볼게요. 민수송. 네. 저기 커피 좀 갖고 와요. 절대 직접 하시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이에요. 네. 근데 면접 때는 바뀔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평상시 네. 성격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네. 특정 상황에만 바뀌면 이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저기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자, 미스리 네. 커피 좀 다 와요. 네.
좋아하시는 선호 취향을 여쭤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밑에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키아토에 저 계란 두른자 띄워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진상해. 그 정답의 의미로 가면 사실 접근하지 못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절대 못하죠. 사실 그거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뭐 사실 제가 무슨 배운 게 얼마만인데 이런 유의 일만 저한테 시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정원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먼저 했냐 그러면 취향을 먼저 물어보고 취향을 먼저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커피나 담배 심부름하려고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는 것은 사람의 성향을 묻는 거죠. 이미 커피 심부름을 시켜서 응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옛날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부모님 정도 연배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님이 커피 달라고 하면 성의껏 타드렸습니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성격으로 묘사해라. 예, 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입사 지원서에 묘사했습니다. 그런 심부름 시키기 전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드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다고 솔직히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또 뽑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위기 상황을 적절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눈치도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 성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물며 우리가 소개팅을 하더라도요. 네.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조직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성격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왜 예전에는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과. 그래서 네.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를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 그 의대생들을 그 직업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선호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에도 성형외과 뭐 피부과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가요? 네, 물론 그쪽도 많이 원하고 있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예. 영상 의학과라던가 어떻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일을 하는 직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상 의학과요? 네, 네. 그러니까 기계를 보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 의사들도 사실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반증하고 있냐면 요즘 친구들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싫어하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함께하는 문화이고 함께 성과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나를 따져보시는 거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딱 얼굴만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나요? 그분들 뭐 네. 점집도 아니고 기업이 면접관들이. 되게 보면 이제 첫인상에 딱 들어오면 네. 이게 다들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격이 좀 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일단 미소가 좀 기본적으로 머금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에도 좀 적극성이 남다르다고 해요. 아. 뭐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때도 굉장히 반갑게 이게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뭐 가볍게 안녕하세요 정도 나누는데 네. 유난히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근데 이분들을 보면 처음 본 분을 인사를 할까 말까 걱정을 하더라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학생을 볼 때도 똑같은 거죠. 저분은 나를 모를 거야 라고 피해가는 학생이 있는가 보면 몰라도 당연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조금은 적극적인.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방법에도 좀 표현이 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인사를 좀 제가 처음 온 사람한테도 인사를 좀 잘하는 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다음부터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게 아파트에서 우리 저기 일하시는 어머님들이나 네네네. 또 수의 아저씨들도 계시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사는 같은 주민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같은 주민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타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이 뭐야? 나 알아?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외국 사람들 우리 마주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무조건 인사가 그렇죠. 네. 뭐 알아서 인사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편화된 문화 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 재건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좀 돋보이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재권 씨의 세상이 올 거예요. 역시 평소에 좋겠어요.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 네. 인사를 잘 안 하게 되고 그게 또 면접장까지 이어지니까 인사를 오히려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돋보이게 되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정훈 대표께서는 대기업 면접관으로 그동안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면접에서 예, 이렇게 신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인상이나 이런 걸로 성격을 파악한 게 대부분 이렇게 맞던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느껴지는 부분 자체가 그 면접관도 이미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격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네.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도드라지게 알려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 면접에서는 그 작은 부분도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면접자들도 면접장에서는 좋은 점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채용이 인턴십을 통해서 선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도 함께 일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킬 박사님 뽑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이드시요. 네. 그런 경우 있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사례를 저희가 좀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네. 이 지원자의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친구는 인턴십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험, 세 과목의 시험을 봐야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정규직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런데 함께 일하는 팀장님이 너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기회를 더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냐, 계속 다니는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초라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던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팀장님을 기회를 줬고 얼마 전에 팀장님이 곧 정규직 전환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응시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한 달간 인턴을 한 다음에 그냥 정규직이 되었으면 하는데 또 팀장님이 이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면서 팀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왜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팀장님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매달릴 대로 매달렸으면 이제 그만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너 입장만 고수할 수 있냐. 오히려 팀장님이요? 그렇죠. 뭘 더 바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좀 의아했던 게 제가 예측했던 고민과 달랐다라는 점이죠. 아. 이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상사가 인턴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냐 이게 적정선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좀 이상한데요. 팀장님이 남자고 여자 직원이 여잔가?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매달렸나? 자존심이 너무 강한 그런 지원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이제 그 이 성격만큼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자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 되게 우리 자존심이 세냐 약하냐라고 묻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은 말 그대로 스스로자 존재할 존 마음심. 스스로의 존재감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존재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명분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명분이 무슨 필요해? 돈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사실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게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고 있고 없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은 내세울 때 내세워야 한다라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그 여자 지원자의 자존심은 좀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고 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워낙 치열한 방송 쪽이다 보니까 이게 자리도 없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시켜달라고 막 그랬던 저는 기억이 나서 이 인턴 자리마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자기 좋게 봐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이 여자분 정말 저한테 한번 걸리면 저한테 한번 걸리면 제가 저희 한번 만나보자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할 걸 다 잘하면서 어떤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본인이 지금 회사에서 꼭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과목조차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정규직을 시켜달라는 것은 윗선에서 보기에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이랑 성격이랑 이제 관련된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성격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보다는 성격이 좀 밝아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격은 성향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네, 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사고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곳이고 함께 더 잘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조직 생활도 힘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성격이 좋으신 신상훈 교수님 그리고 이정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